지금까지 내가 진실이라 생각하며 믿고 살던 것들이 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의 작은 세상을 지배하던 논리와 그에 따른 적절한 포기와 수용,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의 나 자신과의 타협은 이제 철저히 뒤집힌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내가 먼저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우리 집에선 금기였는데 어느 날 대뜸 너 니네 엄마 한번 만나볼래? 라는 아빠의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이럴 거면 왜 그 긴 세월 못 만난 건지가 의아할 만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니 어느새 이렇게 엄마라고 불리는 예쁜 아줌마의 손이 잡혀 그녀의 신세 한탄을 듣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내가 알던 우리 집에 관한 진실들이 실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걸 그녀의 진술을 들으며 알게 되었고 그녀에 의한 내 가족의 민낯은 내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했다. 물론 오늘 처음 만난 여자 말을 더 믿느냐며 역시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또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바닥에서 질질 끌고 싶겠지만 특별히 좋지도 않은 처음 만난 이 아줌마 말이 더 믿길 만큼의 정직 신용 불량자가 바로 내 할머니이다. 나는 사람보다 그에 관한 기록을 더 믿는다. 내 할머니에 관한 지금까지의 신용 등급 기록은 내 세상에선 굉장히 불량했다. 그럼 엄마 쪽엔 무슨 쌓인 신용이 있어 바로 믿어주느냐고 할 텐데 그건 그녀와 나 사이엔 아직 존재할 틈이 없었던 신용 기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의한 추론의 바탕에 믿기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해둔다. 할아버지가 엄마 가족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책잡아 엄마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어차피 양쪽에게 이미 다 밝혀진 마당에 엄마가 방금 만난 나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나쁘게 거짓말을 해 얻어낼 수 있는 특별한 이득이 없는 반면 할머니는 엄마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해야만 그런 여자를 대신해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에 따른 은혜 갚아야 함의 정당성을 나에게 무리 없이 세뇌시킬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거기에 평소 할머니의 자잘한 거짓말들과 과장들을 목격하며 자라온 내 기억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건 단순 수학, 아니 산수의 개념이었다. 거짓말을 한 쪽은 내 할머니. 엄마가 나를 가진 동안 할아버지 집 3층 다락방에 숨어 살게 해주고 내가 울어 할아버지에게 들켜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그날까지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어떻게든 허락을 받게 해주려 노력했다는 할머니의 주장과는 달리 엄마에 따르면 내 할머니는 아빠 앞에선 자기에게 잘해주는 척하다가 아빠만 나가면 만삭인 자기에게 매일 바닥 걸레질을 시키고 뺑덕 엄마처럼 팔짱을 끼고 하나하나 감시하며 트집을 잡은 사람이란다. 정확히는 여왕 마마처럼 기세등등하게 군림했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내가 아는 할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엄마가 이 부분을 지어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현재 딱히 없다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나에게는 큰 거부감 없이 믿어지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내 할머니가 동화 속 정형화된 새엄마 수준까지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엄마가 당시 남의 집에 숨어 살며 불안하고 경황이 없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섭섭했을 수 있고 자기 처한 처지에 근거한 순간적 자격지심에 할머니의 의도를 다소 왜곡해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었다.
물론 이건 다 헛소리이고 그냥 엄마 말처럼 뺑덕 엄맘 그 자체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나처럼 얽히고 슬킨 입장들에 둘러싸인 환경에선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대 편견에 빠져 옹졸하고 편협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나의 노력은 많은 경우 자신들의 편을 시원스레 들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편견일 뿐 내 기준 한쪽이 잘못한 게 분명한 경우 나는 설령 다른 한쪽을 편들며 있어 내 쪽의 손해가 감지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편을 들어준다. 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편들을 바라는 주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느꼈던 의미이고 나는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억지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여기 사실 여부의 범위는 알 길이 없는 엄마의 말이 있다. 엄마 얘, 그런데 너네 할머니 어쩜 그러실 수 있니?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어쩜? 그래도 당신 손녀 낳아준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실 수가 있니?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엄마 아저씨한테 일하는 대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어떤 나이 많은 여자가 그러더래. 당신 부인이 당신 만나기 전에 당신 첫째 딸 이름이랑 똑같은 애 낳았던 거 알고 있어? 아니 내가 기가 막혀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실 수가 있니? 왜인지 약간 불쾌해져서 내가 엄마를 잠시 끊었다. 그런데 엄마 왜 그 여자분이 저희 할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머 얘 엄마 누구한테 원한 사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떠벌리고 다녔겠니? 엄마 가족들밖에 모르는 일을. 그럼 그걸 누가 그랬겠니? 당연히 너네 할머니시지. 아무튼 그런데 엄마는 꿀리는 거 없어. 너네 아저씨가 엄마한테 이게 사실이야? 그러길래 엄마가 그랬어. 어 사실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나는 상관없어. 엄마는 너네 집이랑 그런 일을 잊고 나서 정말 다 너무 지겨워서 이제 일만 하다 죽으랬어.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음식점 내고 꽤 잘 됐어. 잘 살고 있는데 거기 손님으로 온 너네 아저씨가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결혼하자고. 엄마는 진짜 관심도 없었거든. 일부러 지난 얘기를 할 건 없었어. 안 했지.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사실이냐고 묻길래 이혼하려면 하라고 했지. 엄마가 자존심이 진짜 세거든. 그리고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혼해도 엄만 진짜 상관없어. 그랬더니 오히려 아저씨가 매달리더라. 그러지 말라고. 너도 같이 보자고 아저씨가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지은이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엄마한테 화내고 며칠 집 나가고 그랬지. 우리 지인은 안 그런데 지인은 애가 좀 성격이 있거든. 걔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공부해라 해라 했을 때는 죽어도 안 하더니 네 얘기 듣더니 자극받아서 지도 학원 끊었잖아 얼마 전에. 참 어우 얘 엄마도 전교 1등 딸 한번 가져보자.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솔직히 내가 너네 할머니한테 감정이 많지만 너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거 보면 내가 정말 언제 한번 가서 큰절 올리려고. 어, 얘 근데 너네 할머니 진짜 무슨 마귀 할멈처럼 무서우셨다? 너희 아빠 있을 땐 엄마한테 막 잘해주고 아빠만 나가면 싹 돌변해서 무슨 뺑덕 어멈처럼 심술 맞게 사람을 막 하녀처럼 부리고. 와 기세가 보통이 아니셨어 너네 할머니. 엄마가 그때 서러웠던 걸 생각하면 진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나와 다 듣고는 있었는데 내 머릿속은 온통
앞서 들은 내 할머니에 관한 상당히 새로운 정보들이었고,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할머니에게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이 아니길 바랐고 믿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믿어졌다. 내 할머니 버전은 이랬었다. 기분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뉜다. 1. 기분 나쁜 날 버전. 너네 엄마 그 창녀 같은 년 내 아들 꼬드겨서 인생 다 망쳐놓고 나랑 네 할아버지 이혼하게 만들고 내가 너네 엄마 우리 집에 숨겨주고 너 태어나게 놔뒀다고 나 버린 거잖아. 니네 할아버지가 너가 우니까 거실에서 신문 보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너랑 너네 엄마 끌어내고 너네 엄마가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아버님 저 좀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 싹싹 비는데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하면서 아는 경찰 불러서 죽어 침입죄로 잡아가라 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국 날 이혼당하게 만들고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지가 얼굴 반반한 거 빼면 뭐가 있는데? 망한 집 첫째 딸, 남동생 줄줄이 딸린 거 그거 누가 데려가? 2. 기분 좋은 날. 너는 이 김씨 집안 것들 안 닮고 너네 엄마 닮아서 다행이야. 걔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딸년들은 한 년도 그런 년 없는데 걔는 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너가 줘서 배가 남산만 해도 한복으로 싹 갈아입고 닭화상 이쁘게 차려와서 어머님 이거 닭화 좀 드시면서 말씀들 나누세요. 생글생글 방에서 나갈 때도 절대 뒷모습 안 보이고 뒷걸음질로 나가고 내 친구들이 다 너무 부럽다고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구해왔냐고 막 그랬어. 애가 곱고 착했어. 순하고 아까워. 너네 아빠랑 안 돼서. 단 니네 할아버지가 그런 거잖아. 그런 망한 집딸 들어오면 우리 집 돈 다 빼돌려서 남동생들 준다고. 너네 아빠가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의 긴 이야기가 잠시 멈추었을 때 물었다. 그런데 엄마, 저희 할머니는 엄마한테 잘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나쁘게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머, 너희 할머니가 그러셔? 아니야. 너네 할아버지는 그래도 나중에 따로 엄마 부르셔서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여기 일은 다 있고 새 출발해라. 애 걱정은 말고. 그러셨어. 엄마한테 큰돈 쥐어주시면서. 솔직히 너네 아빠 뭐 볼 게 있니? 집 잘 사는 거 빼고. 엄마 집도 원래 잘 살았어. 너네 외할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그렇지. 엄마를 얼마나 애지중지 공주처럼 키우셨는데 나는 똑같은 옷 두 번 입어본 적도 없어. 예. 이 꼴을 안 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다. 내가 사실 너네 집에서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너네 할머니도 그러시고 너네 고모들 니네 큰 고모 삐쩍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얼마나 못됐는지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악바리처럼 공부만 하고 밥도 차려다 대령 해야지만 먹고 나보다 어린 게 절대 새언니를 안 부르고 말끝마다 저기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기요 국수 좀 끓여오세요. 엄마를 완전히 자기 몸종처럼 부리고 너네 둘째 고모는 그래도 엄마를 새언니라 부르고 친절하게 대해줬어. 막내는 걔는 좀 이상하더라. 맨날 화난 사람처럼 뚱해가지고 왜 그런다니? 할머니 말씀이 막내 고모가 딸들 중 제일 못생겼다고 할아버지가 안 예뻐하셔서 애정 결핍이셨는데 또 저까지 태어나 본인 자리 차지했다고 저를 엄청 미워하셨대요. 제 사진 찍는다고 잠시 고모방 피아노 위에 앉혀놓고 나갔다 오셨는데 왜 자기 피아노에 얘가 앉아있냐고 저를 밀쳐서 옆에 침대로 떨어뜨리셨대요. 막내 고모가. 어머어머 얘 웬일이니 진짜?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애기한테? 하긴 그때도 보면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끝까지. 아무튼 너네 집도 정말 대단했어. 그래도 자기 조카한테 그럴 줄은 난 몰랐다 얘. 그래도 서원 씨는 너한테 잘해줬지? 엄마한테는 진짜 잘해줬거든 니네 아빠가?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다. 아니요, 엄마의 서원 씨는요. 그 마귀할멈 할머니랑 싸울 때마다 저까지 쫓겨나게 만들어 놓고는 저를 큰 고모집에 버리고 자기만 휙 가버려서 거기에서 저는 당하지 않아도 될 소름도 많이 당했고요. 새엄마랑 살 때는 할아버지께 저를 잘 키운다는 조건으로 잠실에 아파트랑 관광사업체 차릴 돈 받아놓고는 새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겨울에 국딩 여자아이를 혼자 학교에 가게 만들었는데 새엄마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주셨고 눈이 펑펑 오는 날 새벽 잠실에서 신반포 할머니 집 옆 제가 원래 다니던 파라군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저만 아이 혼자여서 저는 너무 무서웠고 눈 때문에 차 사고 나서 학교에 지각해서 선생님이 벌 주셨는데 어른들이 절대 잠실에 사는 거 들키면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왜 지각했냐고 물으시는데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교실 뒤에서 손 들고 벌 서는데 애들이 자꾸 쳐다봐서 울었어요. 저는 그날 누가 아이가 정말 절실한 좋은 어른이 저를 납치해주면 좋겠다고 아니 나쁜 어른이라도 저를 좀 납치해가서 아빠를 후회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다 일러바치려면 하룻밤을 같이 있어도 모자란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 어떻게? 아니요, 잘 안 해주셨는데요. 라는 한 문장으로 내 서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퉁치고 넘어가. 대답을 안 하면 안 했지만 억울해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엄마의 그 질문에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웃기는 건 엄마는 자기가 물어놓고는 내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본인 이야기하기에 바빴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냥 듣고 있었다. 이래서 할아버지가 엄마를 다시 만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나? 생각했다. 제일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이날 나의 작은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은 엄마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는 그날 처음 듣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였다는 거다. 뒤통수를 세게 갈기는 반전들이었음에도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마치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인 양. 내 할머니, 내 고모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아. 라고 굉장히 쉽게 납득이 되었다.